언니뷰 구독 알림 10만 가자. 자, 언니뷰 신발 편을 한다는가. 전 온피디이고요. 안녕하세요, 일반 시민입니다. 오, 그냥 대놓고 르브론이네. 르브론 16. 아, 벌써 16까지 나왔어. 그죠? 이건 무슨 컬러인지 한번 봅시다. 화이트 블랙. 아, 메이드 인 차이나네. 아, 인도네시아 신발에 감동했는데 한번 볼게요. 짠, 이 신발은 이제 르브론 16이고요. 블랙 히스토리 먼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행사 같은 건 한대요, 흑인들. 네, 그러면서 기념으로 신발 나오죠. 1월 말 정도나 1월 중순이 되면 이제 신발들이 나오는데, 이 신발은 올해 1월 19일 날 나왔고 21만 9천 원이에요. 근데 이 신발이랑 카이리 어빙도 나오고 조던도 나오고 이제 KD도 나오고, 이번에 특이하게 한쪽은 검은색, 한쪽은 흰색. 그때 궁금해, 이제 썸네일 기준으로 어떻게 됐냐면은 르브론 16 BHM 해서 이렇게 나온 썸네일이 하나 있었고, 르브론 16 BHM 해서 이렇게 나온 썸네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개를 올린 거예요, 그럼? 네, 두 개였어요, 상품이. 흰색이 빨리 품절되지 않았을까요? 그쵸. 근데 이분은 지금 짝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짝짝인데 이제, 네, 대충 얘기한 걸 보니까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샀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잘못 이해해가지고 흰색 썸네일이 있는 신발이 품절이 됐어요. 아, 그래서 흰색이 빨리 팔리죠. 통상 이제 흰색 신발이 약간 인기가 더 있으니까. 뭔가 하고 봤더니 하나는 왼쪽이 흰색, 하나는 오른쪽이 흰색. 아. 근데 썸네일은 오른쪽 오른쪽으로 올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했던 거죠, 이제. 근데 안에 들어가면은 원래 디테일이 나오잖아요. 안에 들어가 보이죠. 네. 근데 이제 아, 빨리 해야 되니까. 나이키 아시잖아요. 요새 이제 뭐 신발 좋아해서 사시는 분들도 많지만 이제 뭐 리셀을 위해서 사시는 분들 있고 소장을 위해서 일단 빨리 사야 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뭐 디테일 볼 때가 어딨어. 빨리 장바구니에 담아서 결제해야 되니까. 그래서 무슨 현상이 발생됐냐면은 흰색 썸네일 신발은 품절이 됐는데 그날 오후가 됐는데도 검정색 썸네일 신발은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커뮤니티 같은데 그런 얘기도 돌았어요, 사람들이. 저 흰색만 신을 건데 검은색만 신으실 분. 그럼 바꾸기도 했겠네. 바꾸기도 하고. 그런 뭐 이제 에피소드들이 있었던 신발이에요. 자, 이거 뭐 전에 외관은 뭐 다 설명을 좀 드렸으니까 뭐 컬러 위주로 설명을 해볼까요? 디자인도 좀 찝어드려야 될 게, 아, 힐이 달라요? 바뀌어요. 아. 힐이 바뀌었어요. 보시면은 이제 음각으로 막 써있죠. 자세히 보시면 이게 이퀄리티라고 써 있어요. 이제 아, 이퀄리티. 평등. 항상 써 있죠, 거기. 네, 신발에 꼭 이퀄리티나 이제 아니면 이제 흑인을 상징하는 색깔, 뭐 그 자메이카 국기 같은 색깔 이런 게 들어 있고 금색 같은 것도 좀 들어가는 편이에요. 그거 외에는 여기 보시면은 저희 멀티컬러랑 다른 게, 저희 여기 원래 사자 있었잖아요. 사자가 앙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는 아, 천칭. 네. 아, 저울이 천칭 있어 보여. 저울이지. 네, 저울. 저울이 이제. 이 흰색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흰색은 잘 안 보여. 아, 얘는 뭔데? 둘 똑같아요. 아, 둘 다 천칭. 뭐 다른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 보고 싶을까 봐, 궁금할까 봐. 그리고 인솔에도 보시면은 여기 T가 보이죠? 네. 여기는 EQ가 보일 거예요. 이 퀄리티라고 인솔에 길게 써 있어요. 아, 퀄리티. 네. 근데 아, 제가 이걸 인솔을 굳이 왜 안 빼서 안 보여드리냐면은 바닥에 보여요. 이 퀄리티 똑같이. 네. 이 마크가 인솔에도 있어요. 바닥은 뭐 네. 아이스솔로 돼 있고. 아이스솔 또 영롱하죠. 또 요 사이까지 색깔이 다르게 돼 있어요. 네. 여기는 검은색이고 얘는 화이트. 그리고 반대로 요 킹. 네. 르브론 마크 여긴 흰색. 여기는 흰색. 그리고 이렇게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에어백도 안에 검정색 흰색이 달라요. 넉넉해요, 신발. 볼이 굉장히 넉넉하다 보니까 사이즈 선택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또 약간 이렇게 벌어지면은 또 매력 포인트가 있는 게 색깔이 그 반전 색깔이 이렇게 딱 나오니까 이게 또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거 배틀리트죠? 배틀리트죠. 배틀리트, 이 짱짱한 배틀리트는 여기는 완전 블랙. 여기는 이제 흰색은 아니고 약간 크리미 크림색. 화이트? 네, 약간 크림색이고 그런 여기가 이제 흰색이고요. 네. 끈을 보면은 끈은 이제 칼국수 끈이긴 한데 조금 재질이 달라요, 좀. 밧줄을 하긴 좀 그렇고. 약간 뭐, 보이네요, 어쨌든. 네, 좀 단단한 약간 느낌. 단단한. 네. 약간 이 플라이니트보다 더 이 짱짱한 느낌의 배틀리트 같은 네. 그런 느낌의 끈을 썼어요. 일반 끈보다 조금 네. 짱짱해요. 그리고 뭐 안감이나 이런 거는 네. 똑같고요. BHM. 신발의 점수는? 이 신발 저 8점. 생각보다 높게 줬네요. 저 일단 디자인 너무 깔끔해서 좋고. 디자인이요? 전 뭐. 이것도 이쁘고 지금 이렇게도 이뻐요. 전 둘 다 너무 예쁘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줄 건 둘 다 너무 예쁘고 일단. 그리고 제가 지금 이거 플레이용으로 신고 있잖아요. 저희 주말에 농구할 네. 때. 너무 만족스러워, 플레이용으로도. 좋아요, 진짜? 네. 르브론이지만 8점.
르브론 신발이 실제로 신으면 어때요? 조금 높이는 좀 있어요. 아, 땅에서 좀 떠 있는 느낌은 있는데 떠서 물렁거리질 않으니까 그렇게 불편하진 않아요. 그래서 높은데 신발 안에서 발이 놀면은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근데 신발 잡아주는 것도 괜찮고, 플레이용으로 두 번째 신어봤죠. 예전에 6인가 신어보고 16 신어봤는데 이 신발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자, 그래서 오늘 온리뷰 신발 편에서는 르브론 16, 네, 르브론 BHM 16. 컬렉션. 네. 저는 그게 부담스러울 것 같아. 똑같이 신으면은 얘는 계속 때가 타는 거야. 근데 얘는 때가 타도 티가 안 나니까. 그러니까 이 나온 거는 이게 세트지만 네. 바꿔서 신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혹시 그러신 분 있으면은 사진 제보 한번 해주세요. 어차피 유튜브 댓글에 사진이 안 올라가서. 아, 죄송합니다. 네, 제보가 안 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